너는 해본 적이 있니? 어떤 걸 해본 적이 있니? 어떤 것? 앱센트 마인디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니? 앱센트 마인디드가 뭐라고 하냐면 멍청한 얼빠진 이런 뜻이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뜻이에요. 네, 뭐 같은? 껍질이 벗겨진 포테이토를 던지는 것 같은. 어디로? 빈으로, 쓰레기통으로.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포테이토를 던지는 거지. 이런 것들. 또는 그리고 필링을 필링이란 건 껍질을 얘기하겠지. 그것을 어디로 던지는 거야? 탓으로 던지는 거지. 냄비 안으로 주는 거지. 이런 쪽 다 경험한 적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죠. 주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찾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야? Absent mind 생동한 적 있니? 이런 얘기하는 거죠. 글쎄. 그다음에 How 어떠니? 뭐 어때? 이메일을 보낸 건 어떠니? 말하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서류가 있다고 말하는. 어태치된 서류죠. 이메일 보냈는데 서류를 어태치했단 말은 뭐지? 첨부한 거 얘기하는 거. 첨부된 파일이 서류가 있다는 것을. 뭐 없이. 실제로는 첨부한 거 없이. 서류를. 이런 얘기지. 그죠? 모든 실수들, 매일매일 실수들, 뭐 같은 이런 것 같은 실수들이 일어나죠. 항상 일어나지.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뭐야만 하기 때문이야. Keep track of. Keep track of. 수백 개의 다른 반응들, 수천 개의 다른 잠재적인 자극에 대해서 매 시간, 우리의 깨어있는 삶에서 매 시간 다른 반응에 대해서 keep track of 해야 되기 때문에 keep track of 뭐죠? 추적하다, 따라가다라는 뜻이에요. track이 뭔지 알아요? track. 그죠? track. 네. 따라가야 말하기 때문이죠. 너무 바쁘다. 아무튼 신경이. 그래서 그런 거라. 그죠? 네. 다음에. 이분도 뭐일지라도. a second가 뭐니? a second가 뭐지? second? 초죠. 초. 그러니까 1초 얘기하는 거지. 1초 더 일찍 우리가 쓸지라도, 뭘 쓸지라도. 우리가 첨부했다고. 문서를. 뭐해? 이메일로 첨부했다는 걸 썼을지라도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우리의 뇌는 주는데 명령을 주는 거지. 근데 뭐에 명령을 주는 거야? 우리의 손가락에게 명령을 주는 거지. 보내라고. 뭘? 첨부가 되지 않은 파일이, 첨부 파일이 없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제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다음에 그것은 wise. 현명하지 않죠. 뭐 하지 않는 게? 네, 답은 4번이지. 갑자기 이메일 이유 들어갔잖아 지금. 그치? 뭐 하지 않는 게? 이메일 첨부 서류를, 첨부 파일을 오픈하지 않는 게 현명하죠. 뭐로부터? 모르는 의심스러운 또는 믿을 수 없는 소스로부터. 아니, 이상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열지 말아라. 이거. 네, 그다음에 때때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뭘 깨닫지 못해? 우리의 실수를 깨닫지 못해서. 네, 정확히 하자면 이게 나대 언틸비 요법인데요. 나대 언틸비 하면 네, 뭐냐면 정확히 하자면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뭐하고 나서야 우리가 이메일을 어드레시, 그죠? 가르친, 네. 근데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어드레시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네. 우리의 실수를 깨닫는 거죠. 그치? 그럼 봐봐. 시험 내신 문제로 바꿔볼게. 이 시간에 쓴 게 뭘까? 이 시간에 쓴 게 뭐죠? It. 그니까 요즘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네 중학교 시험 문제도 그렇지만, 이시 가르친 걸 한글로 쓰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아니, 영어로 영작할 수 있는 놈이시고. 이시 뭐죠? 포인트 아웃이 뭐라고요? 포인트 아웃? 지적하다 가리키다. 그것을 지적한 그 이메일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메일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깨닫는 거지, 우리 실수를. 뭘 지적한? 첨부 파일이 없다는 걸 지적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뒤에가면서 집중해주면 흐트러지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딴짝이 빠지더라고. 답만, 이상하게 애들이 답만 찾으면 이상한 쪽으로 빠는데,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치?